많이 아파요? 아니,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아픈 게 아니라고요? 아니, 저기 아픈 게 아닌데 얼굴에 이렇게 열이. 그러니까, 이게, 아, 호르몬 문제거든요. 여성의 그 생리 현상에 맞춰서 분비되는 그 호르몬. 그런 거죠. 저기 그 힘들면 제가 도와주시게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지 말고 저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작가인 기루는 등단 이후 도저히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 글을 쓰지 못하고 현재는 집에서 식모 취급을 받는 중입니다. 형부. 어? 잼. 잼좀 줘. 어. 형부. 응? 커피가 너무 연해. 다음번엔 좀 진하게 부탁해. 야, 얘 되게 얄밉다. 그래, 알았어. 저기 달걀이라도 좀 붙여줄까? 됐어, 됐어. 이따 나일 있어서 나가봐야 되니까 여기 아는 동생 오면 방에서 좀 기다리라 그래. 그래, 알았어. 언니 집에 빌부터 사는 얄미운 처제 정말 짜증난다. 아내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딸처럼 키웠다지만 너무 싸가지 없게 키웠다. 처음엔 안쓰러워서 잘해줬는데 이제는 언니 백 믿고 내 머리 위에 있다. 이제 커피 취향까지 맞춰야 하다니. 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 마음은 쌍년 같아. 나왔어. 왔어? 뭐 줄까? 나옷좀 갈아입고 나올게. 기루의 아내인 정숙은 꽤잘 나가는 부동산 중개인으로 그녀의 영업 필살기는 다름 아닌 손님과의 도킹이었는데요. 한때는 나를 사랑했던 여자, 나 없으면 죽겠다던 여자. 하지만 이제 내가 있어 죽겠다는 여자. 어우씨, 이 부분 왜 와닿지? 지수는? 지수 일했다고 나왔어. 미친년. 코가나 싸돌아다니고. 그나저나 지수 관리 잘하는 거 맞지? 그럼! 요즘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같던데? 당신이 헐렁헐렁하니까 지수가 그 모양이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형부가 돼가지고 해야죠. 글을 써야 수입이 생기고 위신이 설 텐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했던 기루는 아내의 속옷이나 손빨래하는 신세였죠. 나 나간다. 이거 다 빨고 화장실 청소나 해놔. 더럽다. 이거 기루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다녀와! 비슷한 시각 아까 지수가 얘기했던 동생 제이는 기루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맞나? 여보세요? 여기 지수 언니네 집 맞나요? 맞아요. 예. 들어와요. 예, 어서 들어와요. 안녕하세요. 저 지수 언니 후배 이재인이라고 합니다. 아, 예, 어서 와요. 여기 앉아서 기다려요. 아, 네. 저기 휴지 좀 얻을 수 있을까요?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아, 잠시만요. 이걸로 닦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영화는 심도 있는 연출로 제인에 대한 기루의 마음을 섬세하게 표현해줍니다. 저기 물 드릴까요? 아니 주스도 있고 시원한 커피도 있는데. 아무거나 괜찮아요. 시원한 걸로 주세요. 예. 이 형 연기의 진심인데? 아 시원하다. 근데 지수 언니 집이 없나 봐요? 아 참 그 원달 사장님이 급히 찾아서 나갔는데 자기 방에서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아 저기 구석에 있는 방이 지수 방이에요. 그러면 저는 가서 기다릴게요. 예. 아, 오늘 집 보기로 하신 백두범 씨? 아, 네. 혹시 통화하신 박정숙 씨? 아, 네. 네. 어떻게 잘 찾아오셨네요. 제가 찾는 건 잘 찾아요. 형 보러 가실까요? 네, 그럼 가시죠. 정숙은 손님을 만나자마자 요염함을 양껏 뿜어내며 영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자신을 1타 중개인으로 만들어준 필살기를 시전하는데 아수라발발타 아수라발발타. 따뜻. 강지수 책도 읽는 여자였어?
강길우. 이거 지선이 형부 아니야? 이거 먹으면서 기다려요. 감사합니다. 혹시 소설가세요? 아, 아니 앞에 사진 보니까 맞는 것 같던데. 진짜 멋진 분이셨구나. 아휴, 멋지긴 무슨. 안 쓴 지 오래됐어요. 그래도 소설가시잖아요. 저는 글 쓰는 사람이 제일 섹시해요. 오, 이거 너무 노골적인데. 아, 그래요? 아이씨, 눈빛. 오늘 무슨 일로 온 거예요? 아,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전혀 모르세요? 모르는데. 진작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지금 알바를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지수 언니한테 다음에 다시 시간 잡자고 전해주세요. 아니, 저 정도 간을 봤으면 이유를 알려줘야지. 제인을 만난 기루는 뭔가 영감이 떠올랐는지 다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얼마 뒤 패션과에 다니던 지수 옷의 모델을 하게 된 제인은 다시 기루의 집을 찾아오는데요. 응, 왔어? 오늘 치수만 재면 되지? 응, 이거. 오, 예쁜데. 멋지다. 옷보다 모델을 먼저 선택했으니까 그래도 네 이미지랑도 잘 맞아야 돼. 그래야 완성도가 좀 높아지거든. 그렇겠네. 옷이 먼저면 모델을 맞추면 되는데. 그래도 옷이 좀 후져도 모델과 긴 이재인이 입어주면 어떡해. 옷이 좀 빛을 발하겠지. 방금 살짝 오글거렸어. 아, 뭐래. 뭐 필요한 거 없어? 없어. 나가. 어림도 없다. 아니, 제가 지수 언니 옷 모델인데 오늘 치수를 재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 네, 절대 안 들어올게. 잘 가. 아, 그래요. 언니 형부 귀엽다. 귀여워? 저게 귀여워? 그냥 무능력자야. 그 중국 얘기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소설가신데. 야, 말이 좋아 소설가지. 그냥 5년째 그냥 백수야, 백수. 이 뒤 영화는 너무 스토리만 전개했다고 생각했는지 장르의 근본에 맞게 비플릭스에서 시청 가능한 정숙의 영업필살기와 치수를 재다 갑자기 애정행각을 벌이는 지수와 제인을 보여주는데요. 이때 밖에 있던 기루 역시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맙니다. 그럼 어떡하지? 무슨 일인데? 나 원단에 좀 이상이 생겼나 봐. 지금 내가 좀 가봐야 될 것 같아. 괜찮아, 가봐. 너 알바 갈 때까지 시간 좀 있으니까 방에서 좀 쉬고 있어. 이 뒤 기루는 집에서 지수 혼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지수가 급하게 나가던데. 일 생겼다고 먼저 가본대요. 근데 어디 아파요? 아니요, 괜찮아요. 열이 엄청, 얼굴이 엄청 빨갛네. 좀 더워서 그래요, 더워서. 아닌데, 아픈 것 같은데. 열이 많이 나네. 저기 약 좀 찾아볼게요. 열이 너무 심해서. 좀만 기다려요. 괜찮은데. 아픈 게 아닌데. 기루는 수건을 챙겨와 제인에게 올려줍니다. 하지만 진짜 아픈 게 아니었던 제인은. 제가 아픈 게 아니라. 아픈 게 아니라고요? 아니, 저기 아픈 게 아닌데 얼굴에 이렇게 열이.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그러니까. 이게. 호르몬 문제거든요. 이 뭔 개소리야! 아, 그 여성의 그 호르몬. 그쵸, 그런 거죠. 그런 거였구나. 저기 힘들면 제가 도와주시게요? 축배를 들어라. 그러지 말고 저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후 바로 키가를 시전해버린 두 사람은 막 비벼. 존나 비벼. 제인과의 만남에서 호르몬이란 단어에 영감을 얻은 기루는 거침없이 글을 써나갑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인은 지수가 제작한 옷을 피팅해보기 위해 기루의 집을 찾아오는데요. 너 그새 살 빠졌어? 치수 잴 때 생리주기라서 배가 좀 부풀어 있었나 봐. 그래? 내가 그걸 생각을 못했네. 여보세요? 언니. 어디 있는데? 제인아, 나 언니한테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언니 오늘 중요한 계약 있는데 서류를 놓고 나갔대.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딱 30분? 뭐지? 1시간? 강남이라 차가 조금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잘 다녀와. 제인은 지수가 나간 뒤 기루의 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잠든 기루 옆에 있던 기루의 노트북에서 기루가 쓰던 원고를 보게 되죠. 깜짝이야.
여기 어떻게... 오늘 피팅하러 왔어요. 근데 여긴 왜... 아니 지수 언니가 언니한테 서류 갖다 주러 간다고 그래서 먼저 갔거든요. 아... 근데 있잖아요. 이거 내 얘기예요? 아니야. 아닌데? 맞는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패왕색 기운을 뿜기 시작하는 제인. 결국 두 사람은 존나 비벼. 이리로 갔다 서류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막 환상. 번호 알려줘. 그거랑 주소도 같이 알려줄게요. 하지만 영화는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게 기루의 꿈이었다는 걸 알려주며 끝나게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볼만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모든 장면이 포함된 리뷰보다 더 재미있는 본편은 비플릭스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